요즘 시한폭탄이라는 검단, 제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들여봐도 집값 희망은 좀 버려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 검단 가격이 6억 7억 합니다. 이 금액은 대기업 다니는 분들 맞벌이해도 10년을 모아야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검단 집값이 그 정도 가치가 있나요? 지금 중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장난이 아닐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이나 아파트 구매하려거든 무너질 수 있다는 각오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국에 누가 집 사냐고요? 거래량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근데 좀 더 검단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단 아파트 보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대한 흐름과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검단 아파트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아시나요? 최근에 뜬 기사를 찾아보니 요즘에도 철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놈의 철근은 왜 빼먹어가지고 참 여러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격 이야기는 조용합니다. 사실 신축이 많은 검단 신도시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주춤하기도 하고 가격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인천의 집값 바로미터 검단 아파트는 어떤지 준비해보았습니다. 검단 어떤지 한번 알아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검단이 속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거래량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왜 거래량부터 보냐고요? 내 거래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격 흐름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는 저의 방식 때문인데요. 예로 거래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땐 실거래가 수준, 호가, 심리, 대외변수,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 지역의 현재 흐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7월에 인천 서구의 거래량은 매매 637건, 전세 747건 있었습니다. 아직 7월 등록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평소대로라면 여기서 5%에서 많게는 15%까지 증가하는데요. 사실 이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를 월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크게 의미를 두시면 마시고 뭐 7월은 680건 정도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8월 22일 기준으로 8월 거래량은 완전 쪼그라들었는데요. 8월 거래량이 매매가 142건인데 지금 7월 수준의 20%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분석한 용인 수지구와 현재 시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데요. 요즘 대략 10에서 20% 정도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역이 다른 두 지역의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 것을 보면 수도권역 인기지역 거래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파악하실 수 있는데 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도 거래가 엄청 폭발하고 있지는 않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2차 폭락의 복선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가격과 매물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미친 듯이 높고 거래하려면 계약 취소하는 상승장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넘겨짚지 마시고 또 자세히 보자고요. 이번에는 매물수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그래프는 검단 신도시가 있는 서구 원당동의 매물 추이입니다. 1월 1일에 매물수가 403개였는데 2월 3월에 320개 수준이었다가 8월에는 380개 수준입니다. 매물수가 재밌게도 부동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데요. 매물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가 급매 소진되고 호가 오르면서 거래가 안되고 다시 매물 쌓이고 이게 반복이 되었던 그림이랑 매칭이 되네요. 참고하시고 추가로 여기서 잠깐 가격도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실거래는 호반 서밋 1차 34평인데요. 7월 초에 6억 9천 최고로 찍고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8월 15일에는 6억 5천 6백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 6억 9천만원이랑은 3,400만원 대략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은 살짝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최근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분위기랑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요. 근데 이걸 명백한 하락이다, 부동산 신경 끄고 있으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가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고 이런 하락의 희망을 버려야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그랬던 것처럼요. 이 점 참고하시고 뒤에서 좀 더 가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맏청풀 부동산 수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 단지가 맞나? 지켜보는 게 맞나? 시원하게 답을 듣고 싶으시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현실적인 답을 드리는 2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부동산 모임 맏청풀 부동산 수다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이번에는 8월 30일 수요일에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영상 본문이나 댓글 상단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검단 아파트 요즘 가격 흐름이 어떤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의 8월 14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전주 대비 매매는 0.06% 상승, 전세는 0.05%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평균이고 지난주 데이터라서 그냥 이렇구나 정도 보시고 단지들의 입지나 계약 시점 그리고 분위기를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먼저 살펴볼 단지는 검단 푸르지오 더베뉴입니다. 여기 33평 매매 거래를 보면 8월 8일에 3204동 구축 물건이 6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7월에는 6억 5500만원, 6억 4천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7월 초까지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면서 6억 8천만원까지 올랐다가 7월 중순부터 살짝살짝 내려가고 있고 최근 6억 4천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게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나 거래도 꾸준히 되는 편이고 하락폭도 크지 않고 층이나 동 그리고 타입간 차이에 따른 가격 등락폭이라고 보여지는 정도라 아직까진 이걸 폭락의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이버호가도 찾아보니 최저가 순으로는 저층이 7억부터 올라오고 있고 최신 순으로는 7억 3천, 7억 5천, 그리고 9억 5천 물건도 보입니다. 이게 매물들의 가격 수준인데요. 매물이 많다고 했는데 안 팔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 가격이라면 사시겠나요? 이러면 호구 아닌가요? 참고로 전세가도 찾아보니 3억 중반 정도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고 호가는 3억 1000만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전세가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41평 매매 거래를 보면 여기는 8월 2일에 3203동 11층 물건이 8억 4200만원 거래가 되었고 7월에 3201동 7층 물건이 8억 20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9평 매매 거래도 보면 7월에 5억 9000만원 거래와 신고가 6억 1000만원 거래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베뉴 가격은 오르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떨어졌다 정도인데 현재 시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지금 매도가가 거래가 되는 수준의 가격보다 10% 이상 높은데 그래서 거래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실거래가 수준으로 던지는 정도? 그래서 집값 폭등에 대한 희망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검단 금호원 올림 센트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4평 매매 거래를 보면 최근 8월 6일에 2413동 19층 물건이 7억, 2일에 직거래로 6억 500만원, 7월에는 7억 1000만원, 6억 7000만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단지의 흐름도 앞에서 보신 단지들과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여기는 올 초에는 6억 중반대에서 거래가 나오다가 7월을 넘어가면서 6억 후반 그리고 7억 초반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대략 5에서 6천만원. 비율로는 8에서 10% 정도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가를 찾아보면 최근에는 저층이 6억 5천, 7억 5천 이런 물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가의 평균적인 가격을 보면 7억 정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거래 가격 수준 물건들도 제법 보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여기서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지 호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호가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되거나 좀 더 지켜보거나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검단 금호올림 전세거래를 살펴보니 최근 8월 15일에 3억 2500만원, 12일에 3억 3000만원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세거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주춤하는 수준 3억 초반에서 머무르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호가를 찾아보니 실거래 금액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지는 않고 소진이 되면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검단 아파트의 최신 가격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몇 단지만 봤는데 다른 곳의 흐름도 이곳들과 연계가 되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다른 단지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모르겠다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가나 거래가 조정이 되는 시기를 거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호가는 떨어지고 거래가도 조정이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로 시장에서는 추격 매수를 급하게 해야겠다는 심리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거기다 요즘 대외 변수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중국 경제 초긴장 상태, 가계대출 규모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2차 폭락 온다는 이야기 들리는데요. 사실 이런 와중에도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청풀 부동산 수다, 상담, 미분양권 관련해서 통화를 해보면 현장에서는 심리는 죽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고 다시 2차 폭락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다시 오를 거다 하지만 큰 반등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요즘 상담이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지금 사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상황이나 성향 그리고 보고 있는 단지를 들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는 사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투자해라 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로 조금 부동산 시장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끌에서 대장 아파트 진입보다 자금을 유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지들을 권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그냥 전세를 살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권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요즘에 갭투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맹신하지 말고 현장에서 금액이 대응 가능한지 꼭 알아보셔야 하고 자금을 타이트하기보단 10% 정도 여유를 갖고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 부동산 전체적인 방향과 의견을 드렸는데 검단 신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검단에서 유익있게 봐야 할 데이터가 전세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호가는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전세가가 오른다면 점진적인 흐름보다는 계단식 상승이 보일 텐데 저는 9월부터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검단 신도시는 신축이 많은 곳이라서 전세가가 제법 오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검단 신도시의 투자 타이밍을 보고 있다면 더위가 가시고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의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어떻게 될지 알게 되셨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청풀이었습니다.